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이재명과 이낙연의 회동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은 호우 경보와 그에 따른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초 이재명과 이낙연이는 오늘 저녁 배석자 한 명씩을 두고 만찬을 하며 당의 진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예정되었던 회동은 이낙연이가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첫 만남으로 당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됐는데, 만약 이낙연이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나 당의 혁신 등을 언급한다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집중 호우를 핑계로 회동을 돌연 연기한 것인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회동 계획이 막판에 틀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의제 등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폭우를 핑계로 회동을 연기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측은 추후 일정을 다시 조율해 만남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이는 지난 2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혁신은 민주당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체제에 대한 쓴소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자인 개딸들과 이낙연의 지지자들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신규 개설한 당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블루웨이브가 이재명 지지자 그룹인 개딸과 이낙연 지지자 그룹 간 전쟁터로 전락한 것인데, 민주당은 어제 당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블루웨이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작년 7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가 있으면 거기에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해보자고 한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나 블루웨이브는 개설 직후 개딸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개설한 지 하루 지난 오늘 현재 블루웨이브에는 낙지, 똥파리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게시글과 댓글이 대부분인데, 낙엽과 낙지는 이낙연을 지칭하고 똥파리는 이낙연의 지지자를 부르는 개딸들의 은어입니다. 개딸로 추정되는 한 당원은 블루웨이브에 똥파리 없는 청정한 당원 게시판을 기대합니다 라며 이낙연 지지자들을 배척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당원은 어디론가 도망가는 낙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낙지 사진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탕탕이 쳐도 맛없을 듯, 도망갈 거면 아주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등의 댓글과 함께 지난달까지 미국에 머물렀던 이낙연이를 겨냥한 듯이 저 낙지는 바다를 건너 미국에 도착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외에도 금수만도 못한 낙지 낙엽이 질척 낙지 분비물 묻었네, 무능한 식물 전 당대표 이낙엽, 낙엽아 니네 지지자들을 위한 커뮤 하나 만들어줘, 놀 데 없어서 여기 와 있잖아 등 게시물과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이재명을 비롯한 개딸을 공격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사퇴해라, 여기가 개딸 놀이터냐, 이재명은 개딸들 때문에 망조들었다 등 내용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의 글이나 댓글은 검색이 가능하지만 신고 누적 건수를 넘겨서 현재 삭제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반발하는 당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는데, 당원들은 왜 자꾸 삭제하는 거냐, 삭제되어서 다시 올린다, 왜 삭제냐, 게시판 관리자분 투명하게 공개 부탁드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는 꼴들을 보아하니 망조가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이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서 대대적인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그 일가의 땅이 발견되자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라고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동균 전 군수의 땅 인근에, 그러니까 원안 종점 인근에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부인의 땅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민주당 게이트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쏟았는데, 특히 정동균 전 군수 일가 땅이
원안 종점 부근에 발견된 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종점 노선이 검토됐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그 누구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강산면 종점 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다며 민주당의 논리라면은 문재인 정부가 유력 야권 대선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획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부인이 원안종점 인근 땅 250여 평을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예타 발표 4개월 전 매입이 이루어진 만큼 기존 일가가 보유한 땅 3천 평 외에 추가 매입한 것은 셀프 특혜 극대화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도둑질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자 적반하장으로 국정농단, 탄핵 등 극단적 주장을 내놓는 것이라며 더 많은 민주당의 비리가 나오기 전에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양평군수 국무총리 청와대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김부겸 전 총리가 강화면에 토지를 매입했고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부인 소유 땅 그리고 건물이 양평군수 일가 소유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민주당 게이트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슬슬 꽁무니를 내빼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기존에 주장하던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에서 한 발 물러나서 사실관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인하는 게 더 주요한 과제라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는 국정조사나 원희룡 장관 탄핵논의보다는 관련 상임위 현안 질의와 우리 당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생기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국정조사 해봤자 민주당 지들이 자폭하는 결과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지금 뭐 이를 눈치챈 민주당도 슬슬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더 탐사의 가짜뉴스에 낚인 민주당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판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 관짝에 대못을 팍팍 박아서 다시는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을 일삼지 못하게 영원히 묻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